남았습니다만 우럭인 것 같습니다. 조금 힘을, 어이구, 조금 힘을 쓰는데 이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요. 힘을 아까보다는 씁니다. 뭐 방어 같진 않고 우럭 같은데 좀더 있냐? 우럭입니다. 힘은 없습니다. 제가 오늘은 4베이런스를 가지고 하는데 크진 않아요. 콜링에 받아먹네. 콜링에 받아먹어. 콜링에 크지 않아요. 바로 꼬라 한 마리 같은데. 한 20 정도 될 것 같네요. 바로 왔습니다. 왔어. 크진 않은데. 왔습니다. 아, 그래도. 크진 않은데. 크진 않은데, 그래도. 아. 이놈들이 안 물어 있는데. 있는데 안 물어. 있는데 안 물어. 아주 살짝 물은 거죠. 뜨지 말았는데. 아까보다는 좀 큰 거 같은데. 아까보다는 좀 큰 데 그렇게 뜨지는 않고. 여러분들이 있는데, 물질 않아요. 물때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. 어휴, 이거는 꽤 준수하군요, 그래도. 한 22, 3 정도 될 것 같은데 준수합니다. 이거 한번 가다 놓고
더워. 아이씨, 이게 바위 속에 숨어가지고 크지도 않은 놈이. 있는데 얘네가 안 물어요. 있는데 여기가 같은데. 지금도 물었다가 안 먹어. 그냥 물었다가 나와요. 오우.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. 근데 입질은 너무 약해요. 아, 요새 왜 이러는 거야. 이거 다 들었습니다. 21. 여기서 입질을 하지? 본격적인 입질은 크진 않은데. 아이고, 빠졌네. 꼭지만 물어, 꼭지만. 오우, 야, 너 갑자기 왜 힘을 쓰니? 오우씨. 20은 다 되는 건데, 끝에 물어, 끝에만. 와, 진짜. 끝에만 물어, 끝에만. 올라 엄청 큽니다. 올라 엄청 큽니다. 이거 큰 건 줄 알았지. 이 크게 보세요. 와, 이쁩니다. 대단합니다. 어메. 와. 같은 거 안 찍을 수가 없겠죠? 한 26 정도 될 것 같아요. 26, 7 정도 될 것 같은데, 오, 힘 어마어마하게 씁니다. 이게 체구가 높으니까 힘을 엄청 써요. 오.
맛있어. 맛있다. 춥지 않습니다. 힘은 엄청 씁니다. 춥진 않은데, 와, 이렇게, 뭐 이렇게 힘을 쓰니? 춥진 않은데, 조그만 것들도 어마어마하게 힘을 씁니다. 그죠? 이것도 크진 않은데, 완전 크진 않은데, 힘을 엄청 써요. 오우씨, 이렇게 뚱뚱해요. 한 23 정도 되겠는데, 일단 한번 모아놓을게요. 와, 힘 무지하게 쓰네. 얘도 21, 22 정도 될 것 같아. 맞겠습니다. 이것도 한번 킵해 볼게요. 신나 어디 갔어? 오늘 제가 댓글을 하나 읽었는데요. 저를 좋아하는 유튜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글을 써주셨더라고요. 근데 좀 울컥했어요. 그 소리에 제가 왜 그 소리에 울컥했냐면 사실 제가 요즘에 그 고민이 엄청 많아요. 뭐 이게 구독자가 몇 명 안 됐을 때는 뭐 그냥 재미삼아 뭐 이렇게 했는데 이 구독자가 늘다 보니까 구독자분들이 아니라 제 스스로가 저한테 압박을 주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좀 더 좋은 영상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 뭐 이런 걸로 찍고 싶은데 이제 잘 생각도 안 나고 그 다음에 낚시를 해도 뭐 요즘엔 잘 되지도 않고 왔습니다. 오우 왔어요. 간만에 하는 크진 않습니다. 작습니다. 어우 근데 힘 엄청 크네 얘네들. 한 20
20도 안 될 것 같은데? 그런 놈들이 힘을 이렇게 써. 아, 얘기하는 게 있는데. 제 스스로가 저한테 이제 좀 더 좋은 영상, 좀 더 물고기 많이 잡는 영상, 좀 더 큰 거 잡는 영상, 재미있는 거, 뭐 이런 거를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, 왔어, 또. 어우, 초박을라 그래, 씨. 오, 크지 않은 것 같은데? 아니군요.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. 어, 근데 여기 골라서 왜 이렇게 최고가 높은 거야? 어이씨, 이렇게 뭐야? 죽 먹었군요. 이것도 끝에 22밖에 안 되는데. 22. 전시를 저도 한번 해볼까요? 얘네를 괴롭히는 건 싫은데. 놔줘야겠군요. 놔줘야 될 것 같아. 아이고, 이런 얘기만 하려고. 그래서. 제가 제 스스로한테 압박을 너무 많이 줘요. 그러니까,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급해지죠. 그러니까 낚시는 그거 안 되고. 뭐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, 솔직히. 이런 낚시가 된다라고 해도 제가 좀 더 큰 거, 또 많은 거, 뭐 이런 자극적인 거를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그렇지를 못하면 되게 초조하고 그러면 더 스트레스도 쌓이고. 제가 이제 예전에 구독자가 몇 명 없었을 때는 구독자 1000명만 넘어도 정말 좋겠다라고 했는데, 좋은 게 아니고, 아, 이렇게 이제 사랑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건 좋은 것도 있는데, 아, 그 부담감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. 네. 제 스스로도 제가 그지 같은 영상 만들면 진짜 짜증나요. 제가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도, 낚시를 그것밖에 못 한다는 것, 그런 것 때문에 진짜로 짜증납니다, 제가. 그래서, 아, 이 정도 자격 가지고 유튜버, 낚시 유튜버라고 할 수 있나, 뭐 이런 자괴감도 막 들을 때도 있고요. 네, 요즘에 제가 그렇습니다. 그래서 요즘 보면 아시겠지만, 제가 영상이 저번에, 보통은 일주일에 두 편을 올리는데, 아, 일주일에 저번에는 한 편 올렸었고, 이번에는 두 편 올리게 했는데, 며칠 전에 올린 거, 그, 지그웨이드 영상. 솔직히 제 마음에 너무 안 들어요, 그것도. 막, 어거지로 한 느낌, 뭐, 이런 거. 아마, 시청자분들도 그걸 느끼실 거예요. 그래서.